뭐 엘사의 제가급여 국내 최초로 9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다가 사망 시 사망보험금까지 책임준비금으로 지급되는 엘사의 제가급여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수목금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요?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보호망 제가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급여 일단 치매보험이 아니에요.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로 인해서 진단비나 생활비가 나오는 보험이지만 제가급여는 치매뿐만 아니고 우리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우리 국가에서 장기요양 등급 제도를 이용한 다음에 제가급여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연구 이 6가지 중에 한 항목이라도 월 1회라도 서비스를 받으면 매월 70만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라이나의 제가급여 이제는 3일밖에 판매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4월달에도 판매가 하지만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2월달부터 공지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급여 라이나 생명으로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발 내밀어서 빨리 발 담그시기 바라겠고요. 라이나의 제가급여 타사 대비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급여 시서급여 둘 중에 하나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타사는 두 개 다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깨지는데요. 시설급여 물론 있으면 좋죠. 하지만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야 이제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가 있으니까 3, 4, 5등급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그리고 집에서 요양을 받으면 제가급여에서 매월 70만원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급여 단독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큰 첫 번째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은요. 사망 시에 내가 냈던 계약자 적립금, 책임준비금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20년 납입하고 내가 보장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사망을 해도 계약자 적립금, 책임준비금으로 해지환급금이 100%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내가 20년 납입하고 30대, 40대 때 해지해도 20년 납입 이후에는 100% 이상 해지환급금이 무해지 환급형이다 보니까 납입기한 중간에 해지하면 없어요. 하지만 납입기한 끝나고 해지환급금이 100%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라이나 제가급여. 또 하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단받고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40대 때 진단을 받았다. 제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럼 50년간 90세까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총 4억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라이나 빼놓고 나머지 모든 보험회사는 10년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오늘 수목금 3일만 판매가 되고 4월 1일자부터는 보장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라 라는 설명과 함께 오늘 하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라이나 생명 제가급여 앞으로 3일 이후에 전설이 될 제가급여입니다. 얼른 연락주세요. 연락.